전기기구의 힘을 계산하는 공식. 우리는 그것을 전력공식이라고 부른다. 규칙은 간단하다.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큰 전류를 측정하기란 때때로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람 몸에 3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경고한다. 따라하지 마라. 실수하면 탈락이다. 영상 스타트.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또 자동차 아닙니다. 오늘은 전기 관련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또 차에 왔어요. 비가 오고 습한 날이면 뒷유리창에 습기가 차죠. 그 습기를 제거하는 열선 소비 전력이 얼마나 될까요? 제법 클 것 같아요. 일단 전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넓은 면적에 열을 공급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민하신 분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동차가 시동은 걸려 있는데 무부하, 공회전 상태에서 요거를 켜보시면 엔진이 뭔가 부하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자동차 내 소비 전력이 증가하면 알터네이터가 뻑뻑해집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연료를 가지고서는 공회전이라고 했으니까 600rpm이죠. 600rpm이라는 속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600rpm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더 투입해야 되죠. 그 짧은 순간에 엔진이 살짝 rpm이 저하되다가 회복되면서 뭔가 약간 힘들어하는 느낌. 그거를 느껴봤기 때문에 아, 제법 전기를 많이 먹는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몇 와트나 먹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DC 후크메터를 갖고 왔습니다. DC 전류 모드에 놓고, 자, 0점이 잘 맞죠. 보닛을 개방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스위치가 ON 되어 있어요. ON 되어 있으면 사실상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외인가 봅니다. 안 켜져요.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실행을. 시동 걸고 해야겠네요. 그럼 전류 다시 재야 돼요. 배터리 충전 전류 때문에 역방향으로 20A가 흐릅니다. 마이너스 20인데 이거 켜보죠. 자, 충전 중이고 전류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뒷유리창 열선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조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퓨즈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허,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뒷유리창 열선 퓨즈가 안 보이네요. 아마도 보닛 안쪽에 있는 큰 릴레이 박스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있다. 열선 유리 뒤 있네요. 와, 35A네요.
자, 동박 테이프를 네 겹으로 접어서 전극을 만들고 2.5 스퀘어 전선을 납땜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준비한 전선을 릴레이 접점 전극 자리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한 전선에 전류계를 겁니다. 자, 이렇게 직류 전류 측정 모드로 놓고 전선 한 가닥을 관통시킵니다. 그리고 절연과 안전을 위해 더 씌워둔 테이프를 제거하고 전선을 서로 이어주면, 우와, 전류가 무려 24A가 나오네요. 24.45. 자, 위험하니까 일단 이 전선들은 빨리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를 합니다. 릴레이 장착하고 뚜껑 닫고 보닛 닫고. 아, 궁금한 거 하나 해소했네요. 소형 승용차 뒷유리 열선 히터의 소비 전력은 300W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